Let it go, let it go.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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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Hello. 하하하. 안녕하세요, 여자분들. 오,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 계시네요. 안녕. 지금, 딱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어차피 오늘 한끼 아직 못 먹어가지고, 이제 먹어서, 먹으면서 이제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Hello. 다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쵸? 안녕, MJ, hello. 네, 댓글 잘 보이고 있어요. 아주 그냥 너무 잘 보인다. 여러분들도 이제 밥 드셔야죠, 그쵸? 딱그 시간대예요. 저녁 타임. 저는 오늘 일단은 너무 배가 고파서 원래는 저는 한 가지만 먹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잘 준비해왔어요. 뭐가 있냐? 비빔밥. 굉장히 한식이죠. 네, 비빔밥 하나랑,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먹으면 딱 좋은, 칼국수. 제가 칼국수를 준비하십니다. 이두 개를 오늘 이제 먹어볼 건데, 너무 키 내가 되지 뭐예요? 이거 알죠? 이 김치. 겉절이. 전 안녕 김치를 굉장히 좋아해서, 또 이렇게 칼국수는 또 안녕 김치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좋아하는 메뉴 선정하셔가지고 꼭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은 칼국수를 한번 뜯어볼게요. 오, 와우! 이야! 이야! 칼국수야! 호호호! 일단 뜨거우니까 전 조심히 할게요. 고추도 들어가 있네? 아주 그냥, 나이스합니다잉? 만두도 들어가 있지, 뭐야. 조심해야 돼. 이거 알죠? 이거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거뺄 때는 약간 천천히 끝을 잡고 이렇게 천천히 빼주면은 완성! 깔끔하게. 한 국물도 안 흘리고.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아주 그냥 완벽하게. 자, 이제 국물이 좀 넘칠 것 같다. 그러면은 약간 이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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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빔밥. 비빔밥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먹기 전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데코. 데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김이 있고, 당근. 당근 볶음 있고, 여기 무. 뭐야, 무. 그거 있잖아요. 알죠? 네, 콩나물. 그리고, 새싹 들어가 있네. 새싹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란이 보다 반숙이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옷잘 어울린다고요? 고마워요. 오늘 이쁜 옷 입었죠? 오늘 일하고 왔어요. 자, 이렇게 뜯어서. 또 이제 비빔밥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고추장. 자, 이게 있어야 비빔밥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아, 이걸 어느 정도나 내지? 잠깐만. 흥분하지 마, 명준이. 지금 취약해. 맛있겠죠? 여러분들도 빨리 이제 지금 저녁 시간이니까 드시고 싶은 거 빨리 시켜서 아니면 만들어서 빨리 같이 먹으면서 우리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가가지고 이제 나무젓가락을 뜯을 때 굉장히 이게 딱 했을 때 약간 이게 잘 뜯어지면 기분이 좋은데 여기 약간 예를 들어서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뭐
이거 짚는데도 불편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새로운 걸로. 하지만 한 번에 잘 할 수 있는 방법 보여줄게요. 한 방에 빡! 맞죠? 이 정도면 완벽하지. 자, 일단은 고추장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 자, 이런 것도 뭐 거의 뭐 랜덤이죠. 느낌대로. 자, 똑똑똑똑똑똑똑똑. 아, 됐어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뭐 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그 있잖아요, 알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자, 볶아보도록 할게요. 아, 밥이 없네. 아, 밥이 여기 있구나. 아, 큰일 날 뻔했다. 비빔밥이 아니지. 아, 여러분들 밥 없이 비빌 뻔했네요. 비빔밥은 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밥을 두 밥. 이야, 끝났다, 끝났어. 게임 오버. 자, 이게 볶아줍니다. 이래야 비빔밥이지. 밥이 빠지면 비빔밥인가? 자,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난 누구다? MJ다. 먹을 수 있다. 나 이게 비비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비비는 거에 있어서 숟가락으로 비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젓가락으로 비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숟가락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철로 돼야 이제 이게 잘 비벼지는데, 이게 플라스틱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힘이 없네요. 아, 이게 좀 아쉬운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비워볼게요. 야, 뭐 거의 뭐 가성비가 난리가 납니다. 잉? 아주 그냥 맛있어 보여요. 와, 야, 계란들 이렇게 딱 반숙, 그냥 그 알죠? 그 노른자에 딱 터져가지고 쫙 밥이랑 비껴봤을 때 아주 그냥 그냥 알죠? 뭔지. 아, 여러분들도 아시네. 플라스틱에 그 알죠? 플라스틱 숟가락이 이제 이거 젓는 거에 있어서 약간 힘이 부족하니까 잘 안 비벼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입? 알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맛있게 비벼서 한 입 드릴게요. 우리 아로라분들 다들 입 크게 벌리고 계세요. 자, 비빔밥 들어갑니다. 들어야 한다. 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먹어보고 만약에 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고추장을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괜히 과하게 넣었다가 짠 것보다 좀 싱겁게 먹고 비율을 맞춰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자, 비볐어요. 굉장합니다. 완벽해요. 이건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이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먹기 편하게, 알죠? 이제 먹기 편하게 해줘야 이제 먹는 거 있어서. 아, 이게 좀 됐어요. 이제 아, 됐다. 자, 아, 한 입 먼저 하세요. 아, 아로아, 아,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 맛있어. 뭐야? 비빔밥이야. 진짜 맛있다. 맞아, 이제 첫 끼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다. 이제 야채가 많다 보니까 느끼한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쑥쑥 넘어가네요. 자, 이제 칼국수랑 먹어볼게요. 이제 칼국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봤을 때 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면이 얼마나 잘 삶아졌냐는 딱 한 입 이렇게 먹었을 때 소리에 달렸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와, 완벽해, 완벽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김치를 제가 좋아하는 이제 겉절이 김치를 먹을 시간이에요. 안된 김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김치도 있고 모든 게 다
다 있어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완성했어. 나의 칼국수야. 너무 행복하다. 자, 여러분들 칼국수는 또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김치를 올려야죠. 김치를 딱 올려가지고, 알죠? 딱 해가지고. 먹고. 야, 야. 나이스 합니다. 자, 이제 볶음밥 다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어줘야지 질리지 않고 좀 많이 먹을 수 있어. 맛있겠죠? 여러분들도 언젠가 식사하세요. 언론 먹는 거 보고 언론 다들 빨리 식사하세요. 배고프시죠? 끼니 거르지 말라고 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꽤 챙기시라고. 진짜 너무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어. 다이어트 좋아하냐고요? 다이어트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더. 김치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김치를 딱 올려요. 딱, 아, 보이죠? 김치 올려서 딱 면을 잡고 갑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먹을 때 크림이 끊기면 안 돼요. 알죠? 크림이 끊기면은 배가 금방 배불러져서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계속 먹어야 돼. 너무 잘 먹죠? 너무 배고팠어요. 야, 와, 대박. 오늘은 제가 비빔밥 추천해드릴게요. 너무 맛있다. 잘 먹으니까 보기 좋죠? 우리 아루아루 분들도 빨리 챙겨드세요. 너무 맛있어. 다시 김치를 올려줍니다. 칼국수는 김치가 빠지면 안 돼. 둘이는 단짝이야, 단짝.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야. 이렇게 면 먹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거 알죠? 저 그 뭐야 그 진이랑 같이 그 라면 도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때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너무 잘 먹으니까 막 여러분들도 드시고 싶죠? 그냥 쉽게 드세요. 스킨을 걸지 말고. 이 지금 딱 느낌 왔어.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어플로 이제 주문하시려고 이제 보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무조건 있어. 무조건.
너 진짜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나 진짜 먹는 거 엄청 좋아해야 되나. 진짜 먹는 거 저는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걸? 먹을 때 너무 행복해. 먹을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 제가 최근에 아 이것만 먹고 얘기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김치 올렸으니까. 자 김치. 아 김치. 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국물에 식혀가지고 하나가 되는. 야 완벽하다. 완벽해. 어머 너무 안 집히네. 아이고 어머 김치탕이 돼버렸네. 나 무슨 말 하려 했지? 그럼 저 무슨 얘기 하려 했죠? 아! 최근에 기사를 본 게 있는데, 뭐야, 그 다이어트 할 때, 예를 들어서 반대손으로 먹으면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신 분들이 이제 왼손으로 드시면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대요. 왜냐면 이제 왼손을 안 쓰다가 이제 쓰게 되니까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먹는 것도 이제 덜 먹게 되고 양이 확실히 주는 거죠.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대손을 써서 먹으면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근데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왼손으로도 잘 먹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 한번 해볼까요? 왼손으로? 아, 왼손 자신 있지. 먹는데 뭐 어렵긴 하다. 어렵긴 하네. 오 그러네. 오 왼손? 왼손으로 면을 먹을 수 있을지 도전. 너무 잘 되신 거야? 아, 실패! 다이어트 실패! 어, 비빔밥은 거의 다 먹었다. 이러면 안 돼, 안 돼! 뭔지 알죠? 그럼 먹을 때 너무 맛있으면 나도 모르게 씹으면서 이게 리액션 나는 뭔지 알지? 아, 나 진짜 와우. 와. 진짜 맛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 김치. 자. 이야, 끝판왕 있다, 김치 끝판왕. 이야. 야, 이거 보시나요? 여기 김치. 야, 이거. 들어갈라. 들어가. 내가 목소리 틀리지 않겠지? 도전! 아니다. 아니다. 이거. 김치부터 먹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빨 사이 너무 많이 꼈다. 아, 저는 어느 손잡이냐고? 저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또 발은 또 양발이에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자, 아니 너무 너무 덥다. 아, 저 얼굴에 땀 나는 게 보여요? 저는 원래 약간 뜨거운 거 먹으면은 뜨거운 거 먹거나 이제 매운 거 먹으면 약간 확실히 땀이 더 많이 나는 스타일이긴 해요. 야, 이거 지금 한 입밖에 안 남았네 이거 먹고. 아, 오늘 TMI. 제가 아침에 그 있잖아요, 뭐야, 고구마, 뭐지 그거? 고구마 말린 거 뭐예요? 고구마 스틱이라나? 고구마 말린 젤 같은 거 그거 먹고 버티다가 결국 이거 먹네요. 야,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도 너무 맛있어. 뭐야? 갑자기 에어컨이 켜졌는데? 와, 이거 음성인식이 되나? 음성인식이 되나? 뭘 발음해? 음성인식이 되나봐요. 에어컨이 넘어지 뭐야? 오. 이번 크리스마스 날 뭐 할 거냐고요? 멤버들과 숙소에만 있겠죠? 너무 맛있지 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그 많던 비빔밥이 한 입! 한 입으로 이제 모든 게 끝이네요. 자, 들어갑니다. 자, 이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비빔밥 먹는 모습. 자, 이거 마지막 들어갑니다. 좀, 야, 이거 잠깐, 이거 잘 먹어야겠다, 이거. 생각보다 많네. 자. 자. 마지막 갑니다. 아, 뚜이. 아, 뚜! 어, 뭐! 아, 렛츠고! 너 탈락. 다 먹었어. 그냥 그냥 두 번째 먹방. 네, 두 번째 먹방은 제가 칼국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칼국수.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칼국수만 먹으면 되는데. 너무 맛있지 뭐야. 아, 왜 다 먹고 탈락했냐면은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신 분은 이제 탈락이에요. 저랑 함께 하지 못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갑니다. 아, 이거 만두가 있는데 만두가 좀 크네. 너무 크지 뭐야. 거의 뭐 주먹만 한데. 야, 이 면이 약간 마지막에 어머님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후춧가루 뿌려줬어요. 확실히 다 먹었을 때 끝맛이 후추 맛이 좀 강하네. 근데 원래 칼국수에는 후춧가루를 뿌리고 먹거든요. 저는 원래 후춧가루 이렇게 뿌려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맛있네. 아, 저 만두 좋아하냐고요? 저는 그거 좋아해요. 게임. 아, 이거 보리보리살인가? 이게 만두인가? 만두. 제로! 이거. 이 게임.
아, 먹는 만두도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흐름이 끊기면은, 아, 배불러서 안 돼요. 먹던 끝까지 먹어야 돼요. 알죠? 끊기면 안 돼요. 자, 김치로 열리고, 응? 자, 들어갑니다, 잉? 자, 이것도 거의 뭐 다 먹었어요, 이제. 와. 맛있어. 아, 맛을 랩으로 야와. 또 이제 랩하면서 MJ 777 참가고 777번 조명하라 MJ 어 예 아 코에 땀이 제대로 맺혔지 허 예 나 음식에 한 입 맺혔지 와 팡팡팡 두두두두두두두두 예 에이 어 만두 다섯 만두 끝자루 만두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 숟가락 저 있구나 숟가락은 잠깐 비빔밥 친구가 가져갔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면입니다 여러분들 면도 없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비빔밥아 잠깐 숟가락 좀 빌려줄래? 더 이상 너에게는 갈 수가 없어 내가 어? 허허 숟가락? 뿅 자 우리 만두 먹으면 끝이네요 먹으면서 소화했을 거라고요? 맞아요 말을 너무 많이 했지 뭐예요 원래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이어트나 확실히 말을 하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운동을 못 하신 분들은 자기 전에 뭐 1시간이든 뭐 30분이든 계속 얘기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 오늘 아침 뭐 이렇게 TMI인 거죠 계속 그냥 뭐 혼자 뭐 벽 보고 얘기해도 되고 뭐 누워가지고 뭐 혼자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그러도 되고 오늘 뭐 했니? 아 오늘 정말 고생했다 명준아 아 그래 아까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잖아 아 그거 내일 먹으면 되지 어떡하겠어 아 그니까 내일 꼭 먹자 명준아 알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확실히 소모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냥 조용히 할게요 자 이제 만두 이야 만두가 이거 보십시오 예 이게 왕만두네 왕만두가 들어갈 친구야 왕만두 자 만두를 이렇게 자 숟가락에 올려가지고 이건 딱 두 입이면 되겠네 두 입 한 입 가게는 너무 크고 두 입 아 근데 이게 또 이제 뭔지 알죠 이렇게 끓이면은 만두가 이렇게 많이 잘 터져요 잘 터지면 이제 아이고 이거 다 떨어지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잠시만요 이거 오우 야 흘리면 안 돼 자 만두 자 한 입 두 입이거든요 굉장히 음미하면서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아깝잖아요 이걸 또 이제 오늘 먹으면 또 기억 못할 텐데 이 맛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먹을 때 굉장히 소중하게 음미를 하면서 아 이때는 이 맛이 났지 아 분명히 내가 오른쪽으로 고기를 씹고 왼쪽으로 야채를 씹었지 약간 이런 거 느끼면서 먹는 거 알았죠? 자 확실해 오른쪽으로 고기 씹었어 너는 눈썹이 많다고요? 가려 그럼 가리면 되지 눈썹이 많으면 가리도록 하죠 너무 맛있지 뭐야 어때요? 눈썹 좀 안 보이나요? 눈썹 아예 안 보이죠? 지금 아로하 분 중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말 많이 하세요 혹시 평소에 말 많은 편이세요? 적은 편이세요?
말 많으신 편이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눈이 안 보여요? 아, 그럼 눈이 보이도록 눈썹을 가려볼게요. 눈만 보이면 되죠, 눈만. 예, 눈만 보이면 되지 뭐. 눈이 안 보이면 눈을 보이게 하라. 자, 어때요? 이거 뭐야? 어때요? 눈썹 안 보이죠? 하면 된다니까요. 눈썹 안 보이잖아요, 그쵸? 됐어요, 그러면 된 거야. 눈만 보이죠. 아까 뭐 눈을 안 보이신다는 알아보니 계셨는데 보이죠? 네. 자, 갑니다. 또 뭐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아, 하트 머리 맞아요. 지금 하트 머리예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약간 하트가 아, 이게 약간 애매해. 아까 하트면서도 이게 지금 약간 하트인지 이게 뭐 약간 이거 그 약간 그 이모티콘 알죠? 그 봉숭아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있잖아요. 그 이모티콘 그 모양 같기도 하고 복숭아인가 그거 있잖아요. 아로하 사랑해. 어, MG 오빠 사랑한대요. 저도 사랑해요. 에? 어? 어? 아, 귀가 안 보여요? 아, 귀가 또 안 보인다. 아, 그럼 귀를 넘겨야죠, 뭐. 오늘 뭐 스타일 여러 개 나왔네, 뭐. 귀 안 보인다. 귀가 안 보이고, 눈썹은 안 보이고, 눈썹 너무 많이 보니까 가리고, 눈은 뭐, 이거 뭐야? 이거 맞아요? 원하는 거 이거예요? 아로아 원하는 거 이 스타일 맞아요? 이거? 이 스타일 맞죠? 이렇게 가요, 저. 저, 다음 앨범 이렇게 가요. 다음 앨범 컨셉 이렇게 갑니다. 이거 아로아가 정해준 거예요. 좀, 자. 자. 다음 앨범 컨셉, 이거 아로아가 정해준. 네, 잘 어울려요? 제 앞면에서 봤을 때니까 하트가 있고, 약간. 옆면에서 봤을 때 귀가 굉장히 잘 보여요. 약간 이게, 아, 애매하긴 한데, 아, 여기다 뭐, 누나가 도로 되고, 약간. 자, 이제 마지막 만두를 먹을 시간입니다. 이제 이 만두를 먹으면은 모든 게 끝이 나요. 저랑 함께 한 친구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끝이네요. 칼국수와 비빔밥.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올 거야. 그치? 자, 먹읍니다. 자, 저 먹어요. 마지막이에요. 먹어요. 진짜 먹어요. 피니쉬. 모든 게 끝이 났어. 너무 맛있지 뭐야. 야와 새로운 헤어스타일 예 yeah. 로하가 정해준 내 머리 스타일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오늘 준비한 음식 다 먹었다 깔끔히 다 치웠다 근데 놀라운 소식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짜잔 이건 국만두예요 이거는 이제 비빔밥을 시키니까 서비스 주셨는데 나중에 먹을게요 저 또 배불러요 아기 물소 같다고요? 어, 아기 물소 내가 언제 활동이었지? 아기 물소 별명 있었는데
귀여워요. 고마워요. 원상 복구해요? 원상 복구해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돌아가요? 이렇게? 다시 머리를 세팅하는 명순이, 명순이 머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짜잔 돌아줘. 아, 눈, 네? 눈썹 보이지 말라고요? 다시 해요? 이뻐, 이뻐. 너도 이뻐. 완전 소중. 어우, 완전 소중. 로아, 완전 소중. 어우, 너무 배부른데? 이제 약간 디저트가 생각나는 타임이네요. 알죠? 밥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뭔지 알죠? 아, 근데 지금 약간 아이스크림이 약간 좀 생각나긴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지금 구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그냥 가면서 먹도록 할게요. 아이스크림 어쩔 수 없지 뭐. 어, 너무 사랑스럽다고요? 고마워요. 이런 모습마저 사랑해줘서. 역시 최고. 하트, 사랑. 오잉크 띵띵 띵 띵띵. 아, 눈썹이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해야지.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엄청 띵띵띵 엄청 띵띵띵. 윙크. 아, 윙크 해달라는 분들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짧고 강렬하게. 자, 됐습니다. 양쪽 윙크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아, 이 모습마저 멋있습니까? 고마워요, 아로아. 오늘 너무 예쁜데? 일어날 수는 있겠지? 어, 배불러. 어, 배불러요, 여러분들. 아, 너무 배부르다. 여러분들도 다 식사하셨어요? 지금, 아, 지금 딱 6시네. 여러분들도 이제 식사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지, 뭐야? 아주 그냥, 두 개 달 먹었지, 뭐야? 어? 칼국수 먹고 비빔밥 먹고. 아, 뽀뽀해 달라고요? 아, 이거는 그 사나에게 그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 그 걔니까 했다가 사나한테 또 혼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함부로, 제가 어떻게 허락받지 않는 이상 함부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 어? 방금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빠? 아빠? 오빠를 아빠랑 잘못 치신 거죠?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아빠 있었어요, 아빠. 아, 강냉이 하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지금 이빨에 뭐가 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함부로 입을 못 벌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강냉이 하트는 제가 지금 뭐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면 지금 약간 이빨에 뭔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네, 다른 데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빨 깨끗할 때, 알았죠? 지금 제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예. 네. 아, 저는 일단 이제 소화시키고 또 이제 운동해야 돼서 이제 헬스장을 지금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 지하에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식구 와가지고 또 운동해야 돼서. 우리 아로 여러분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와,
되게 오랜만에 먹었구나. 40분이나 먹었어? 나 되게 빨리 먹는데? 원래? 야, 오늘 약간 양이 많아서 좀, 그래? 우리 아로라분들도 이제 딱 저녁 시간이니까 다들 이제 끼니 거르지 마시고 다들 꼭 챙겨 드시고요. 또 MJ가 또 다른 뭐 또 먹을 걸 찾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소화시키러 갈게요. 너무 맛있었고요. 또 만나요. 알았죠? 안녕. 사랑해요. 하트뿅. 하트뿅. 하트뿅.